EBS 김태희입니다. 네, 오산의 김태희라고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되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요. 남친입니다. 밖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개념 없는 엄마로 보지 않을까? 아이를 누가 낳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네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요청치는 총선전국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오늘의 인싸 후보 김효은 국민의힘 오산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치권에 입문하신 과정이 좀 특이한데 직접 이력서를 쓰셨다고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그리고 저출산 문제 같은 것들이 정말 너무 고민이 돼서 백지에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의식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이 교육 환경에 또 저출산의 해법에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되고 싶다. 이제 그렇게 글을 썼죠. 굉장한 열정으로 이제 정치권에 뛰어드신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준비한 후보님의 프로필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EBS 김태희입니다. 마음에 드세요 그 키워드? 이제 조금 내려놓고 싶은데 조금이지만 정치에 속해보니 자기 PR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겸손하게 저 김태희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멘트를 오늘부로 바꿔보려고요.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네, 오산의 김태희라고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남성 이제 수강생 비율도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자부심도 있으셨겠어요? 자부심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강의를 준비를 해도 결국에는 얼굴 얘기 나오겠지? 외모 얘기 나오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이 묻혀지는 것이 좀 안타까웠고 이번 우리 선거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보다도 똥부러지고 야무진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인식 좋은 정책을 준비했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외모보다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자수성가입니다. 학원도 거의 없는 경북 영천 시골 출신인데 영어 교육 분야 최고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좀 과정이 어떠셨나요? 많이 배고팠죠. 사교육 현장에서 이름을 알리고 성장해오는 그 과정이 많이 배가 고팠고 힘들었고요. 하지만 영어를 좋아해서 공부를 했던 그 시작에는 제 중학교 때 은사님, 영어 선생님께서 계셨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도 계셨고 과정은 솔직히 저는 행복했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한때는 사교육에 몸담으셨었는데 이제 공교육으로 넘어오신 지 좀 됐잖아요. 네. 사교육에서 공교육으로 옮겨가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옮겨가는 이유라기보다도 처음부터 목표가 EBS 영어 강사, KBS 굿모닝 팝스 진행자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의 목표였는데 두 가지를 다 이루셨네요. 해냈습니다. 다음 목표는 대한민국에 받은 걸 그대로 대한민국에 돌려드리고 싶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정 우먼입니다. 만삭의 몸으로도 강단에 서시고요. 여러 봉사활동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열정은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아파도 약 먹고 하고 열심히 하는 성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이 생활기록부에 보면요. 매사에 치밀하고 계획을 잘 짜고 그대로 이행하려고 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원래 태어난 제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김효은 후보와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마하시는 지역구가 오산입니다. 국내에서 교육으로 손꼽히는 지역은 또 아니고 여당 입장에서는 험지에 속하는데 오산에 전략 공천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오산의 평균 나이가 40.2세 정도가 되고요. 대한민국에서는 7번째로 젊은 도시, 경기도에서 3번째로 젊은 도시, 주위에 이제 화성, 평택, 용인, 수원 다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반도체 벨트 도시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오산이라는 도시가 이런 반도체 벨트의 핵심 인력들을 키워서 보낼 수 있는 그런 R&D 그리고 또 연구 교육 중심의 AI 인재 육성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리적으로도 또 연령 분포적으로도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를 전략적으로 공천을 받은 게 저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산 주변에 반도체 벨트가 있어서 오산이 중요하다, 진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 정부가 R&D 예산 삭감한다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부 차원이 아니라 기업 차원의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지금 현재 오산시장이 국민의힘 이에요. 오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또 제가 중앙당에 어필을 해서 최대한 도움을 많이 받아와서 타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빠르게 잘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고 우리는 오산에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고 이 R&D 센터도 만들고 R&D 센터는 실제로 아주 유명한 기업이 또 들어오겠다고 또 업무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현실화가 됐고요. 그리고 또 세교 지역의 AI 마이스터고도 2026년에 개교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기조와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시 자체에서 이미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반도체 벨트의 중간에 있는 중심 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미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5선을 한 지역구잖아요. 시민들 만나보면 민심 좀 어때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아, 그럼요. 투표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산에서 쭉 열심히 살아오고 또 이 안에서 또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양 당에서 다 전략공천이고 토박이가 아닌 분들이 오셔서 속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계십니다. 근데 그런 이제 시민분들께는 어떻게든 제가 그래도 정말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경청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을 좀 봐달라 이렇게 이제 설득도 많이 드렸고 그리고 꼭 바꿔주세요 하고 손 꼭 잡고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교육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교육 분야 관련 질문 준비해봤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이 교육의 목표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육제도, 교육 방식도 그것을 위해서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문제 있다고 보세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댓글들을 좀 보다 보면요. 참 가슴이 아팠던 댓글 중에 하나가 그냥 정시 100% 가자. 이거는 불공정하다. 과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정시 100% 그냥 듣기에는 공정해 보이지만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에 정말 딱 어울리는 인재를 키워내야 되는 게 이 사회의 숙제이잖아요. 획일화된 등급과 점수로 매겨진 이 입시 제도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시키는 데 과연 맞는 방법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아니라고 우리는 결론이 얻어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온 것이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지금 교육 현장에선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앞장서서 개선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문제라고 보세요?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교육비가 정말 많이 듭니다. 아무리 저렴하게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교육비가 좀 많이 드는데 공교육을 좀 이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교육을 강화하자라고 하면 모든 화살이 교사들한테 돌아가요. 수업 준비 좀 더 하고 수업 좀 잘해. 학원 강사보다 잘해야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학교 생활을 해본다면 그런 말이 진짜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불필요한 행정 업무라든지 근무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공교육 현장의 어떤 업무의 체질 개선부터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진보 진영에서 내세우는 교육관과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얘기가 지금 있잖아요. 직장인 특별반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이 추구해 가야 하는 방향과 좀 대치되잖아요. 사교육 시장이 켜진다라기보다는 과도기에 들어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정말 그렇게 충격들을 다 현장에서 받아오잖아요. 저는 이해찬 1세대거든요. 아. 누구보다 그 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한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낸 세대였고 그런 변화에 대한 충격을 받는 세대는 언제나 역사 속에 존재를 했고 의대 정원 확대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니즈를 정말 발빠르게 파악하고 그것으로 어떤 수익을 올리는 것을 정말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한 사람이 국민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생각해 본다면 감기 유행하면 소아과에 오픈런을 해도 대기가 83번입니다. 3시간 넘게 걸려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아픈데 소아과 응급실도 정말 드물잖아요. 열이 펄펄 끓어서 우는 아이를 안고 종종걸음하는 엄마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요즘 한국 사회는 저출생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비출산을 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부분의 지원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의 이 경력 단절이라든지 육아에 대한 어떤 어려움 막연한 어떤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망설이는 분들이 사실은 정말 제일 많아요. 사회적인 인식이 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엄마가 되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요. 맘충입니다. 식당을 가도 저도 아이가 5살인데 2살, 3살 이럴 때는 밖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개념 없는 엄마로 보지 않을까? 그런데 모든 여성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이를 누가 낳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계신 손님들이나 혹은 동료 시민들께서
아,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라는 조금의 어떤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먼저 있어야 그래야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보는 많은 그런 가공된 일시적인 사진 한 장을 보면 누구나 아이를 정말 돈 많이 들이고 럭셔리하게 최고로 그쵸. 영재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또 격차가 생기잖아요. 실제로 양육은 이런 것이다라는 어떤 공감이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출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아이들 인구수가 많이 줄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에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교육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좀 더 개선을 시켜 나간다면 저출산이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고 똘똘하게 행복하게 잘 클 수 있게끔 내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좀 케어를 하는 데에도 집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정의 도움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 이제는 아이를 그 가정에서만 키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심리적인 문제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맘충, 노키즈존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 몸 아파가면서 맘충되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출산 이후에 아까 언급을 해주셨듯이 경력 단절이 여성들한테는 그 임신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제 엄마와 아내로서 느끼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이제 남편분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남편도 진짜 힘듭니다. 네. 남자들도 진짜 힘들어요. 가장이거든요. 돈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아내가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되어 있으니까 육아도 도와줘야 되고 또 많은 그런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엄마가 주로 이제 놀아주고 육아를 한 아이와 또 양 부모가 다 비슷하게 관심을 가져준 아이랑 인지 능력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언론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게 된 이상 아빠의 육아 참여라는 것도 점점 이제 압력이 가해지는 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아빠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것이 가장 엄마가 힘든 시기에 출산 이후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휴가를 한 달 이상은 법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마음 편하게 양육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례 순번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비례 순번 갖고 싸우는 거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순번을 정하느냐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슉 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숙고해서 해야 되는 만큼 그럼요. 의견의 차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떤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서로에게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게 협상하고 조정하는 순서대로 저는 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론 입장에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자기 사람을 꽂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불거진 거다라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자기 사람이다라는 것보다 순번을 좀 더 앞으로 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 분들의 당과 국민에 대한 헌신한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당을 대변해서 기여를 했느냐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내 사람 꽂기다? 저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저는 이력서를 썼고 네. 저 공천 받았습니다. 저도 누구의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자, 인싸의 전당에 오신 분이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코너입니다. 인싸 판독기 시간인데요. 김효은 후보님의 솔직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나에게 네, 중요한 것은? 1번 수험생, 2번 유권자. 네, 오늘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 네. 오늘자 기준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자입니다. 네. 네. 그럼 내일자는 좀 달라지나요? 선거 이후에 네. 둘 다 챙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의 출마로 강의를 못 보게 된 학생들에게 1번 미안하다, 2번 안 미안하다. 어떻게 안 미안할 수가 있죠? 조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좋은 정책으로 그 몇 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환경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중 더 힘든 것은 1번 육아, 2번 강의, 3번 정치. 네, 오늘자로는 3번입니다. 그러면 오늘자 아니고 평상시를 다 감안한다면요? 육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주변에 이렇게 좀 아이를 안 낳은 우리 젊은 여성 친구분들, 후배들한테 아기 낳을 거야? 그러면 거의 다 나 안 낳을래요? 이래요. 그런데 제 주변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안 낳아? 이렇게 예쁜데? 라고 해요. 아이는 정말 보물이고요.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무관심하게 세상에 무관심하게 나 하나만 그냥 챙기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회 문제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제가 엄마이기 때문이다. 네. 아이는 정말 보물입니다. 나와보세요. 네. 정말 예쁩니다. 네, 마지막 문제. 둘 중 하나만 고른다면 1번 내 고향 영천, 2번 정치인 문제 오산.
알겠습니다. 이 이는 많은 걸 지금 네. 네,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 정답은 몇 번? 네. 2번. 2번. 네. 인싸의 전당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스트 1미닛 코너인데요. 김효은 후보님께 저희가 딱 1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총괄선대 위원장에게 1분 동안 가감 없이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김효은 후보입니다. 네. 예전에 며칠 전에 오색시장에서 많이 힘드시죠? 라고 살짝 저에게 여쭤보셨는데 제가 군기가 바짝 들어서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좀 네 힘든 건 육체적으로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님께서 죽더라도 서서 죽겠다라고 하셨듯이 저도 눈 한번 깜빡거리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모든 걸 쏟아붓고 있고요. 꼭 좋은 결과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결과를 안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중립기어라는 그 프로그램 명에 맞게 네, 다양한 어떤 시각의 질문들과 답변이 오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4월 10일 꼭 투표해 주십시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우리 모두가 인식을 좀 바꾸고요.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시고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효은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한 중립기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